7월 5일 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모처럼 유입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신발 휴정 가능성 영향에 코스닥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약 4%로 높아진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6%대로 확인되면서 한국은행의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0.25%포인트를 올릴지 강력한 물가 억제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등을 고려해 빅스텝을 밟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가 단행되며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5주 주간 확진자 수는 59,844명으로 전주 대비 21.2% 늘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는 당초 올 3분기 중 D램 가격이 전기 대비 3에서 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D램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더 고조되면서 가격 경쟁이 촉발될 경우 D램 가격은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다음 달 3일 발사를 앞두고 5일 해외 발사장으로 이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다누리가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본 교섭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8% 상승한 2341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의약품업종, 철강금속업종 등을 중심으로 1,3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2,39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895억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이틀 연속 상승했고 의약품업종, 철강금속업종 등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9% 상승한 750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2,752억, 8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280억을 순매도하며 7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 제약 업종이 반등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플랫폼 게임 등 낙폭과대 성장주가 러시아 휴전 가능성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애초에 목표했던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대부분 장악한 만큼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주식시장 내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 섹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대표적인 성장주 네이버에 대해 악재를 감안해도 단기 낙폭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이 반등했고 넥슨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가 신규 확진자 증가세 지속 영향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8,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최고치로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했고 시젠, 수젠텍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상반기 전장 사업에서 총 8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인 60조 원의 13%를 넘어서는 성과입니다.
한편 하나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IT 세트 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양호한 판매량에 힘입어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에서는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견고한 수익성과 전지 소재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2분기 음식료 담배 커버리지 14개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영업이익은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소용 시장의 회복에 따른 물량 성장과 원부자재 부담에 대한 빠른 가격 전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푸드나무, 흥국 F&B, 뉴트리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아데이터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0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8월 10일입니다. 모아데이터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은 정부에서 민생 경제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 유럽의 6월 서비스업 PMI, 독일의 6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주, 게임주 등 낙폭과대주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전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반등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동안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호가 공백이 크게 벌어졌던 영향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최악의 상황을 건너왔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우려는 경기 침체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보다는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 진정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반등을 즐기되 시장 전략을 급격하게 수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5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텍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텍 데일리.